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4.12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 나선거구 시의원 선거의 후보들도 자신들의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투표율 제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고 박광득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유된 순천시 나선거구는 벌써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농업이 생활 기반점을 감안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알리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구 후보는 정권 재창출의 분위기와 맞물려 거대 야당의 힘을 싣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해준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고령화로, 그다음에 공동화로요. 공동화로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당 김호준 후보는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민들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을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 텃밭에서 지지세를 넓혀가는 두 야당 후보 외에 무소속 후보들의 다부진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소속 이명옥 후보는 지역 언론인 출신답게 지역 민심을 읽고 대변할 수 있는 자질이 풍부하다며 다양한 농업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쌀값도 하락하고 자재때는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농업을 살리는. 무소속 최진도 후보는 농협조합장 출신답게 위기에 봉착한 지역 농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신만이 적합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 여가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농업에 그 쌓은 노하우를 시의정 활동에 제공하고. 이번 선거가 별량과 나간 등 농촌 중심의 생활 기반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역 농업을 살리는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선거운동 초반부터 뜨거운 공약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지난 2013년 건설업자에게 시 예산을 지원해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의 합병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서 합병이 의결됐습니다. 순천과 별량농협 본점 등 32곳의 기표소에서 진행된 어제 투표에서 양 농협 조합원 1만 8천여 명 가운데 1만 94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순천농협에서 찬성 5,764표, 반대 3,404표, 별량농협에서 찬성 1,663표, 반대 54표로 합병이 의결됐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관정리 등 1년여 동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에 조성된 예술촌의 건물하자 보수와 함께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탁 운영자만 선정됐을 뿐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설립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의 옛 사곡초등학교로 리모델링에 조성된 사라실 예술촌. 광양시가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예술촌은 위탁 운영자와 입주자가 선정을 마치고 당초 이번 달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촌 운영상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술촌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에 시공된 철평석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예술 체험을 위한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입주 작가들의 쉼터 하나 없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도 너무 불편하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창작 활동을 위한 수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예술촌에 대한 홍보도 미흡해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설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개최는 힘들고 그리고 시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단기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술전이 어떤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폐교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광양시가 첫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조성한 사라실 예술촌. 정식 개관도 하기 전에 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일대에 레저 시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섬진강 신원둔치 일대에 드론 체험장을, 섬진 나루터와 메아마을 사이의 강 어귀에 카누와 카약 체험장을 각각 시설하겠다는 업체의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섬진강 오사제방 고수부지에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의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 추진을 타진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조선업 희망채움 일자리 박람회가 어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구직자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구인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부스마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재를 찾는 업체들로 붐빕니다. 기업 부스에서는 이력서를 접수하고 즉석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네, 생산 쪽 희망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적성이 맞으신다거나. 힘든 일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도전, 네. 이번 박람회는 25개 업체가 직접 참여했고 30개 업체는 구직 신청서를 접수받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기를 반영하듯 중장년과 청년 구직자는 물론 60대 이상의 고령 취업자까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 채용이 어려울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막상 와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박람회보다 참여 업체가 3분의 1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직 그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안 해가지고 좀 구직 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조선업 희망채움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23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투자업체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1조 원 클럽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원재료보다 철강 제품 판매 가격의 상승폭이 큰 데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농성동 지하차도가 한 달 뒤부터 전면 폐쇄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루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고 나는 광주 농성 지하차도가 오는 5월부터 차로를 전면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하차도의 양쪽 끝을 50m씩 늘려서 215m짜리 지하차도를 310m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현재 8%에서 5%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여름철 침수 피해도 막고 사고 위험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는 하루 평균 4만 3천 대의 차가 오가는 곳입니다. 광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공사를 위해 전면 폐쇄했을 경우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사 기간이 1년 9개월에 달할 정도로 길기까지 합니다. 광주시는 주변 이면 도로를 활용해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통제가 되지만은 그 주변 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 주변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도를 낼 것이냐, 그런 것은 고민을 서로 완전히 고민해보고 그 해소되면은 이제 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농성 지하차도 근처에는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또 있어서 혼잡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백운 고가를 철거하고 놓을 예정인 백운 지하차도의 경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또 신세계 특급 호텔과 맞물려 광주시가 구상 중인 광천사거리 지하차도의 경우 서둘러 진행된다면 농성 지하차도 공사 구간과 공사 시기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